20 말고 그냥 20 말고 와, 노래도 노래도 아이고 어떻게 미안해서 어찌하시나가 모르겠어요. 어우, 죄송해요. 그 좋은 기대비에다가 이 썩은 목소리를 들려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한 번 더 물어봐야 되나 나는 안 쳐다보고 뭐라고 철식으로 싸니? 나를 보라고 하는 가슴에 죽을 사람 없다. 여기 오니까 그냥 환하게 피우는 거 같습니다. 유산소 왔다 해요 그래. 눈 깔파지 나 빨리 좀 해라. 건강하시고 아이고 오늘 오가셔가지고 돈만 많이 쓰네.
돈 좀 남았어요? 돈 좀 남았어요? 다 떨었으면 오늘 축구석 갔어요. 밥상을 찾으시고. 아이고. 연일 찜통 같은 무더위에 나름대로 흔이라고 한다고 목구멍에 시험을 쉬었어요. 예. 어쩌었을까? 벌써부터 이리 갔고. 이제 갈 길이 먼디, 아직도 멀었는디. 목구멍이 쳐 썩어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들 박수만 쳐주면 그래도 안 나오던 목구멍이 나오고 그러더라. 실경아, 초라한 너의 모습에 내 마음이 아프구나. 실경아, 초라하다고 비틀지 마라. 흔하디 흔한 꽃이지만 너도 솟대를 타고 올라가지 않느냐? 그럼 장미가 있거든 뭐 들었어? 자, 모질 새도 걷어보나 밟히고 짓눌려도 보란듯이 커 노란 민들레 꽃잎 피피대도 지지가에 버려진 노래처럼 신경아 너도 림을 쳐 어쩌려니 소소대 꽃잎 피워두나 사람은 아픔이 있어야 거간다는 걸 이제야 너도 알게 되지. 지겨봐 용기를 잃지 마. 사랑한다는 게 모두 너무 같은 거야. 노래 가사 하나하나 그 흔하디 흔한 진경이 꽃 하나로 우리 인간들한테 메시지를 주잖아. 들어봐 꼭 나 인생하고 똑같아. 참 모질게도 생겼구나. 밟히고 짓눌려도 보란듯이 커 노란 민들레 꽃잎 필 때도 버려진 길가에 너에처럼 진경아 너도 님을 찾아니 서서대 꽃잎 피워보나 사랑은 아픔이 있어야 거간다는 걸 이제야 너도 알겠지. 진경아 용기를 잃지 마. 살아간다는 게 모두 똑같은 거야. 진경아 용기를 잃지 마. 살아간다는 게 모두 똑같은 거야. 남들이야 즐거워서 껄껄 웃지만 남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분단장을 하고 거지 옷을 입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거지로 태어나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지요 안 그래요? 그지요? 맞으면 대깜빡이라도 끄덕끄덕 해주겠어. 수고하라고 멀뚱멀뚱 째려보지 말고. 어? 사람 말도 어찌 될지 누구들이 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여기 앉아있다가 매일 죽은 여기 앉아있다가 내일 거지 될 수도 있는 거야. 알아? 그럼 함께
거지 무시하고 거지 째려보고 거지한테 박수 안 치는 새끼들이 잘된 새끼를 못 봤어 내가. 뭔말 잘하지? 형님은 원래 그런 인상이 좁아지 생겼어. 웃으니까 멋있네. 애들 하면 다리를 좀 벌려주시오. 남자의 자존심이 뭐여? 남자의 이 남자의 그 새끼가 뭐여? 요거 아닌 것도 요거 어? 나이가 들면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요것이 불안하니까. 그 정도 나이면 좀 벌리고 있어야지. 뭔가 자신감, 아따, 분말도 크네. 한 3박 4일 끓여먹어도 나빴는데. 그럼, 야, 벌리고. 남자의, 뭐여? 남자의 자존심은 체력은 국력, 국력은 능력, 능력은 정력, 정력은 화력, 화력은 뭐여? 괴력이야, 괴력. 준양아, 준양아! 대답 좀 해라, 이년아. 준양아! 오라버니 물총을 받을래? 남들이야. 나도 해놓고 유치하고 참 유치하다. 참 유치하다, 그지? 각설이 마당이 좀 유치해요. 좀 번쩍 집어넣고, 좀 짓궂고, 반말을 하더라도, 저 새끼가 우리 아들도 안 해주는 거 웃음 좀 웃겨주려고 그러나 보다. 우리 좀 웃겨주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이어시고, 형님. 내가 반말해도 너 마음 상하지 말고요. 알고 있냐, 이놈아, 새끼야. 전라도 여기까지 왔어요. 어디 사는가? 전라도 어디 사는가? 강제 샀어? 내 강제 어디 사는가? 강제 어디? 어디? 양산 몰라, 씨. 저짝이 우리 홍다이가 강제 사지 않는가? 홍다이. 아이고, 형님. 고맙소. 뭔 여자를 둘씩이나 될 거 아니. 근데 돈은 없는가? 저는 하나 끄집어내보소. 용기를 주는 마음으로다가 강주사여까지 하든지 하나 꼬바리기를 안 해야지 이 새끼야. 아무튼 박수 좀 쳐주세요. 제피만 들어주세요. 제피만 이 자리는 어디서 왔어? 어? 어디서? 뭐라고 씨부리노? 어디서 왔다고? 아, 양정 자빠 좀 코달대서 왔네. 돈은 안 갖고 왔겠다, 꼬라지 못해. 야, 웃자, 어른 소리야. 가자! 형님, 좋은 데 쓰랍니다. 근데, 짝수는 별로 재수가 없다는 거구나. 홀수로 쓰면 안 되는 거. 너부터 5만원짜리 저수 바꿔주나? 가자! 모두들 신이 나서 저걸 주지만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했다 분단하지 않고 얼씨구 얼씨구하고 절씨구 좀 해라. 시발 진상들아, 이 진상들아. 얼씨구하고 절씨구 모르나? 꼭 괜찮아줘야 하나. 얼씨구 지워자. 그렇지. 아따 물 좋다. 얼씨구 머리에도 이곳에 요지 혼지 깨지고 분간장하고 찌그러진 까맣게 두드린 생을 삼아 헛둑이다 노란보자 신나게 춤을 추고 어린이와 잘한다 얼씨구
40만원 우리 형님 용기로 주며 괴로움도 슬픔도 모두 잊어준 채 어둡기다 두둥기둥기다 돌아보자 신나게 춤을 추며 두둥기둥기둥 봄바바 우리 광대가 우리 광대가 팔자 어디서 가야 되나 길로나 길로나 가다가 에펠 나라가나 어떤 것이 참 지랄같이도 생겼구만 이것이 내 팔자리니 생각하고 살고 문제가 없을 줄로 믿는데 누구들 생각을 어디서 가요 어? 거지가 거지다워야 거지고 각설이가 각설이다워야 각설이지 어쩌면 흘러간 역사가 남기고 간 좀 기다려 이. 나 이런 거 주지 마 이.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뭐야 이거 나 5만원짜리가 좋아 이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올려 올려 딱 올려 올리라고 소리를 가다 보면 잊을 거 장타려면 여운의 선함 넘다 보면 찾아볼 수 있다 장타 시작이요 좀 전에 한 거는 높은 게임이야 아우 씨발 전남이 없네 이미 실제성을 갖고 있지 않나 괜찮아요 앞으로 마셨을 것 같아 또 입어야 돼 아이고 더워라 우리들을 그냥 돈을 주라 돈을 줘 아이고 더워라 가다 보면 잊을 거 영원한 넘다 말고 잊을 거 인생 고개 넘어 넘어 형님아, 나 같은 거 보고 살아래. 장기 갔나? 못 갔나? 오늘 가부들이 억수로 많다. 김가부, 이놈 어땠어? 아우, 올해는 우리 형님 장가 보내줘야 되나? 사주 받으라. 사주팔자는 타고나는 기라 나는 그리 배웠어 우리 엄마한테 팔자 고치려고 지랄하지 말고 내 팔자대로 살아가고 좋다 박수 내는 거 갖고 와야지 내는 거 잘 날아도 오고 가서도 세상 살아
들어도 원망도 마라 한탄도 마라 뜨들하기 달렸는데 두드려라 내면 열린 너에서 여름에 사사팔자 잘들 살아봐라 약보지 마라 약보지 마라 시시하게 변변한 삐삐따다다 나는 저 빠지는데 저 뒤에 있잖아 팔자 이거 째려버린다 나한테 빚받으라는 아닌가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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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잘살았네 잘살았네 어떤 사람 잘살았어 부러운 게 하나 없어 부러운지 그랬어 결혼의 사주팔자 사주팔자가 되었을 텐데 잘났어도 못났어도 세상상이나 고달파도 원망을 말자 한탄도 말자 나하기 달렸는데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 너였어 여름에 사삭하자 팍팍팍팍 고란듯이 잘 살아봐야지 약보지 마소 깔보지 마소 시중에 몇날 이따가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뭐하지 함주를 타고 태어난다 그랬다 그런데 관상을 입고 팔자는 있는 모양이더라고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내가 이렇게 나도 떵떵거리며 살았던 적이 있었어 대충 해라 대충 나도 수억을 갖고 살았던 때가 있었어 그 웃음이 비웃음인가? 그러면 그런 줄 알아라 그것밖에 저 것도 다시 말해볼게 나도 수십억을 갖고 살았던 적이 있었어 네가 나하고 살아봤나 네가 내 인생을 아나 갔으리라 빠만 잘 나왔네 아니 그렇다 이 말이여 없는 사람보다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갖고 맨날 속상한디 있는 새끼들은 있어갖고 속상한디야 없는 사람보다 더 속썩고 사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랴 어? 없으면 아예 속이나 편한데 씹어먹을 거 있으면 금고지끼리야 재산지끼리야 부동산지끼리야 잠을 못 잔대 잠 내가 그래봐서 알잖아 내가 지금 저 타워 팰리스라고 알아요? 서울에 어? 혹시 아세요? 내가 지금 저 사골에서 살아요 72평짜리 한 달에 470만원 쓰고 정말 웃기려고 한 소리인데 아무도 안 쳐오는데 그러나 가만히 있어봐 이제 내가 이걸 입은 이유는 각설이 타령부터 해서 추걸까지 들어가려고 입었어요 이 더운 날씨에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간 놈이 이제 근데 이게 좋아 편해 여자 분장하시는 분들은 겨울에는 얼어 뒤진다 자주도 땡땡 얼어 근데 여름에는 좋다더만 시원해서 근데 나는 여름에는 조금 더울지 몰라도 겨울에는 얼마나 등 따지고 배부른지 몰라 따뜻해 사람이 말이요 입맛에 맞는 떡이 다 없는 기라 뭔가 꽉 차 있으면 뭔가 하나 부족한 듯이 살아야지 그리고 살면서 나를 그래 난 너희들 괜찮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어? 마음이 편하고 그냥 모든 것이 편하면 빨리 뒤진대 뭔 말인지 알아요?
뭔가 좀 근심걱정거리도 있고, 그래야 사람은 이 자꾸 막 살아나갈 힘이 생긴대. 내 말이 맞지 안 맞지요? 그럼 새끼도 속도 좀 새기고, 그럼 미니들은 좀 속도 좀 세. 아이고 우리 언니 백발이 되셔갖고 오셨네. 시원하니 월야 오고 가지를 말여. 아들이요 아들? 아들? 기댁이 안 들리세요? 아 옆에 아들? 여기는 딸년? 아, 동생이요? 어쩐지 팍 갔더라. 나 딸인 줄 알고. 언니 건강하시오. 예. 60세에 저 세상에서 나이 데리러 오거들라. 아직까지는 1988에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럼 옛날 저승사자 같지 않아. 요즘 저승사자는, 옛날 저승사자는 있잖아, 막 안개가 쫙 피면서 머리에다 시커먼 흑가슬 쓰고 시커먼 도포를 입고. 옛날 저승사자 아니? 옛날 저, 아 80년 전에 그 저승사자들은 그랬어. 영웅속에 이제 갈 데가 됐냐냐냐냐냐. 이렇게 해야지. 손을 덥석 잡아보면 그냥 가는 게야. 뭔 말인지 알았지? 근데 요즘 저승사자들은 완전히 패션부터 들려. 빼딱구도 신고, 머리에다 지름 쫙 바리고, 껌짝짝 씹으면서. 영성세. 우리 꼭 필요하잖아. 손을 딱 잡고, 그래, 이래야 되는 거야. 70세에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오거들랑 아직까지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 그래. 절대 손잡으면 안 돼. 80세의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오거들라. 우리 막내 아들 창가 좀 보내고 갈게. 우리 막내딸 시집 좀 보내고 갈게. 그래. 그러면 봐줘, 봐줘. 내 말을 많이 박수 한번 쳐봐. 90세의 저승사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들라. 야, 이 새끼야. 내 말로 알아서 갈게. 좀 기다리라, 이 엄마네 새끼야. 한번 해봐. 시작. 좀 기다리라 이 새끼야. 좀 기다리라 이 새끼야. 오케이. 잘했어.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들랑 좋은 날 좋은 시에 날 잡아갖고, 에?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고 그냥 3, 4월 뽑히는 춘삼월에 간다고 하면은 주무신 듯이 가시면은 얼마나 좋겠어. 아니 박수 치신 분들만 그렇게 하시고 박수 안 치는 분들은 쓰받고. 12월달 월요일날 그것도 밤 11시 59분에 뒤집으면 하루 까먹소이. 박수 치신 분들은 3, 4월, 5월달 비 안 오고 꽃피는 춘삼월 지지배배 지지배배 땅이 얼굴 그 녹아서 땅이 녹는 때 그때 돌아가실 적이 언제 돌아가시오? 금요일 날 오후 퇴근 시간 맞춰가지고 6시 반이나 돌아가시시면 그날 저녁부터 문상객들이 뽁짝뽁짝뽁짝뽁짝 죽는다고 나 혼자 죽는 게 아니야? 다 자손들 내게 살리고 가는 기라. 그 죽음이 복받는 죽음이라 이 말이야. 내 말이 맞으면 박수 한번 치고. 50 넘은 우리 언니들 욕심 맨지간히 부리고 이제 놀 거는 놔. 놀 거는 놓고. 에? 50은 50이 넘으면 이제 하늘과 땅 지천명이라고 하잖아. 지천명. 나도 들은 소리야. 지천 땅의 뜻에 하늘의 뜻에 가는 나이가 50이라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았지? 어우 씨발 뭐 하려고 그랬는데 대사를 엉뚱한 거 해가지고 살짝 바뀌어버렸네. 그러면 거기서 그 여보 뭐 할까? 아 각설탈이나 한번 하자. 난 니 열심히 할게요. 그 뒤에 그리 먼지같이 서 있는 분들 너희들 돈 없는 거 내가 다 알아요. 제발 좀 가지 말고 나 열심히 하는 거 좀 봐주고 가 있어. 너희들이 가보면 내가 자갈밭을 사갔어. 스발 하늘을 보고 가갔어. 세상 천지 만물 중에 사람 몇 개 더 있다고 라요. 돈 나고 사람 낫지 사람 나고 아니 사람 나고 돈 낫지 돈 나고 사람 낫다고 절대 안 그래. 내가 지금부터 이제 뭐 하냐면 물건 파는 쇼를 할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알아들었나? 물건을 파는 쇼를 할 건데 한 사람 빠지면 두 사람 가네. 가자.
부추한테 인사 한번 하자. 부추한테 인사.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봐봤자 누가 네 맘 내 맘을 알겠냐. 어차피 내가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우리 엄마 아버지하고 둘이 해가지고 태어난 인생 웃으면서 살아가보자. 그 노래 아나? 천년을 살셨냐 몇백년을 살상보리냐 세상은 가만히 있는기라 우리만 늙어가고 죽어가고 썩어가고 뒤져가는기라 어차피 놀러왔을 때 박수치고 재미나게 놀다 가자 이 말이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김영엽 씨가 노래도 잘하지 얼굴도 이쁘지 참 날씬하게 맛있게 생기고 정말로 이쁘게 생겨. 아유 세상에 목소리도 얼마나 이뻐.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 누가 내 맘 알리요. 자지 몰라 오나 볼펜 몰라 오나 행수 몰라 오나 나온다 나오게 새끼 울긴 해 이제 이런 말도 각설이 마당이니까 가능한 것이지. 테레비에서 이런 말을 하겠냐 뮤지컬에서 이런 말을 하겠냐 그냥 편안. 형님 너는 자지 없나? 자지 있지? 씨바 자지가 아니고 우지네. 우지 우측으로 쏠려가지고 우지는 혈액순환이 안 된다 해. 해봐라 이봐 자지 끌려졌다 끌려졌다 자지 끌려졌다 끌려졌다 끌려면 제피 말다 이게 말이야. 어우 좋다 좀만하게 생기고 말아 끌려라. 형수 형님 자지 몇 센치고? 버리가 아우 씨발 3cm다 3cm. 아 뭐라고 짐이 10cm라고? 한 걸음은 지르겄다 돌아다 돈 보랏빛에 인생 웃으며 걸어왔던 길이 아니라 웃어면서 후회 없이 살아가 보자 다같이 천년은 몇백년을 살다 가리요.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편한 잘한다. 오구야 부처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 한국 더 요즘 나온 노래가 소풍 같은 인생이라는 노래가 아주 좋은 노래가 나왔더라고. 소풍 같은 인생 한 곡 더 하고 이제 각색 타령 한번 할게요. 소풍 같은 인생
소풍같이 살다가 소풍가다가 소풍가다가 만난 인형같이 응. 자 소풍같은 인생 행님아 소풍같은 인생 어우 참 세련됐다 대급방이 아, 멋있다 너도 하나는 나도 하나는 누구나 한번 한다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늘 하루 소동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번 한다가는 붙잡을 수 없다는 소풍가든 웃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우리 꼬바이의 집 사장님 꼬바이의 집 나머지 내가 회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우리가 세상에 입에서 살살 녹아 살살 녹아 어우 누구들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일세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다 그럼 뒤질 때는 미련도 많고 후회도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도 말다 가는 것도 붙잡을 수 없다 소풍가든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소풍가든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한 번 더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자유 경리 아이고 내가 뭐 잘났다고 여기서 찍고 까불어 사모님 와주셔도 되는데 나 잘 나와요? 아이고 이러면 앉으셔도 괜찮아요 아우 수발 뭐 팔자리에 갈 것 같고 아우 수발 안 팔자리에 그거 뒤질 것 같고 수발이 어쩌는 걸 수발 내가 팔만 또 갔다 오라까 이거 수발 뭐 한다 해놓고 못써 봐요 선물이냐? 아니 선물 주신 거예요? 주상천하 안 그래도 이런 것이 하나 필요했었는데 세상에 좋게 쓰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이야 이거 하나 만들어 이게 무슨 나무냐면요 산에 가면 그 배낭나무라고 이게 무슨 나무죠? 그 대추나무 배낭맞은 나무라고 산에 올라가면 배낭맞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렇다. 이야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하셨겠네 세상에 예, 박수 한번 맞춰주세요 예. 아이고 그냥 여기나게 잘 쓰겠습니다 어디 열시라도 하나 먹을래요? 야 선수 바꾸지 않을 것 같아 어허 이놈아 한번 만지는데 많아 아 맞아 아 형님네 그만 잊어버려 무슨 목? 연수목이라고 그래갖고 엄청 비싼 거예요 이거 생명을 연장시켜준대 자지도 연장시켜준다 자지 이렇게 큰 자지 반응이 어떨
자, 지금은 애들이 없으니까 너희들 다 알지요? 자지가 뭔지. 태어나서 10살까지는 고추라 그래. 10살부터 20살까지는 스스로 자란다 한문을 써가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지 소리를 듣는 거야. 자지. 태어나서 10살까지는 고추, 10살부터 20살까지는 자지. 따라해봐. 자지. 20살부터 40까지는 결혼을 해서 애를 낳잖아. 따라해서 한자로 줄여줘. 고생한다고. 애새끼들 키운다고. 잘 들어. 순식간에 지나간다. 자, 따라했다. 시작. 옳지. 40부터 60까지는 그 새끼들을 키워가지고 시집장가를 보낸다. 얼마나 욕받냐. 따라해서 넉자로 늘려줘. 잘 들어. 순식간에 지나간다. 저 대가리. 시작. 옳지. 잘하네. 아, 지금 애들 없으니까 다 알잖아 너희들. 어우, 저소리만 나오면 한장을 하겠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우리 옛날 문헌회를 딱 찾아보면, 옛날 문헌회를 딱 찾아보면 남자의 물건은 말을 조자를 써서, 말을 조자를 썼어요. 밑에가 습하면 안 돼. 그래서 말을 조자를 써서 조라고 했습니다. 조, 조. 말을 조자를 써서. 근데 이 말 발음 세게 하는 새끼들이 밑에다 쇼자를 붙여갖고 젖을 만든겨. 젖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옛날 문헌에 찾아보면 습입니다. 습. 습할 습자를 써서 여자는 만나있으면 안 된다. 생산이 안 된다. 남자한테 사랑을 못 받는다. 항상 젖어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습할 습자를 써서 습인데 발음을 세게 하는 새끼들이 씹을 만든, 씹을 만든. 진짜예요, 이거. 그 남자를 왜. 봐봐. 원래는 내 말 잘 들어봐. 하나 더 같이 해줄게. 남자는 어? 딱 이렇게 양반다리 앉을 자자. 봐봐. 아니야 봐라 씨발. 이리 하면 이 가부좌. 어? 가부좌 들고 앉으면 가려지는 물건이다. 그래서 따라해봐. 좌장지. 시작. 좌장지라 그랬어요. 좌장지. 옛날 우리 선조님들이 이걸 갖다가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은 좌장지를 썼어. 좌장지. 근데 말 빠르게 하는 새끼들이 가운데 장자를 빼버리고 좌지를 만든 거 아니에요. 좌지. 여자도 마찬가지요. 여자는 걸어가면 이 물건이 가려진다 그래가지고 걸을 보자를 써서 보장지라 그랬어요. 보장지. 장자 빼고 시작. 그래 만든 겁니다. 씨발 나만 알고 있는 건지 다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이 말이야. 자, 노래 한번 더 하고 우리 저 뒤에 보면은 이번에 우리가 새로 저 영입한 아주 이쁜 아가씨가 하나 있어요. 기가 막혀.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은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만지셔도 괜찮아요. 직접 만져서 어디를 하기는 해? 밑에를 하기는 하셔야 돼요. 여자는 밑을 하기라고, 남자는 우개를 하기라고. 알았지? 우리 지리산 복분장. 우리 복분장을 모시라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네. 나올 텐데 혹시 엿 안 드신 분 있어요? 엿 안 드신 분? 다 먹었어요? 엿 먹은 사람 손 들어봐. 너 좋은 말 할 때 들어. 자, 너희들이 일어나서 집구석으로 가. 안 먹은 것들 빨리 안고. 나 노래 한 자리 할게. 여단아 팔아주라. 네. 안산 사람들 여단아 한번 팔아주라. 보릿고개. 행인네가 팔아줄게가. 아, 알까. 너는 나오지 마라. 네 얼굴 보고 누가 이거 먹겠냐. 나오자 갔다 올게. 보릿고개 하나 주라. 보릿고개. 가지마. 우리 복근대 한다. 가지마. 가불고 전현진 나를 욕을 해. 자기 공연할 때 뭐 팔아가지고 사람 다 가불었다고 욕하니까 나 팔고 날 팔 때는 가지 말고 저녁 나오면 다 가불. 어머님 서른 이기고 살았던 한마른 보릿고개여 불필이 꺾어불던 슬픈 곡조를
연수. 어머지! 어머지! 오빠! 누가 나 많은 거 주면 안 웃긴데. 씨발, 아무도 안 주네. 자, 덕분차! 아, 덥다, 야. 지금 방송 분량 나왔어요? 한 곡 더 할까요? 한 곡 더 해라. 야, 이 새끼야, 좀 있어라. 한 곡 더 해라. 방송 분량이 아니라 안 나왔다, 이 새끼야.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어우, 세상에. 까치가 울면. 까치가 울고, 까치 같은 소리야. 분위기 존나 열리나더니 뭐 까치가 웃고. 옛날 애인 한번 하자. 진짜 잘하네. 옛날 애인 한번 하자. 옛날 애인. 옛날 애인 아시죠? 네. 이 노래 딱 끝나면 자 우리 분자양 준비하고 계세요?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 생리하지요? 오늘 터졌어요? 말을 해라 이 시기부여나. 옛날 애인 잘 좀 봐주세요. 나는 저쪽에 소녀시대가 온 줄 알았어요, 저쪽에. 어우, 가까이서 보니까 짝퉁이네, 짝퉁. 어우, 나 소녀시대가 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어우, 나는 얘가 그거 저 강타인 줄 알았어요, 강타. 아유, 이 새끼 안 강타네, 안 강타해. 지나가다가, 내 생각이 나면, 날 찾아. 오라고 하더니 당신이 그 말이 생각난다. 내 가슴을 자꾸 때린다. 들려오는 소문은 아직도 혼자라는데 남겨진 추억으로 살고 있다는 게 내 곁에 누가 있길 못 찾아가요. 미안해요 당신 정말 행복해야 해요. 영숙이 미안하네. 영숙이 자네는 그 고진 세월을 이겨냈건만 나는 이걸 못 참아가지고 여자를 하나 새겼네. 미안하네 영숙이. 오자가다가 내 생각나면 날 찾아오라고 하던 당신이 그 말이 생각이 나나 내 가슴을 자꾸 때리는다. 들려오는 소문은 아직도 혼자라는데 남겨진 추억으로 살고 있다는데 이제는 나를 잊어. 잊어야 해. 그래줘요 당신 정말 그래야만 해요. 영숙이 아이고 죽구석에 별일 없는가. 연극이요 연극이. 혹시 행님 데리고 왔어 행님? 어스 행님에서 마저 저 인사 쓰고 있는 것이 난 행님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 저, 행님 안녕하세요. 아, 아니, 행님 니 말이오 니. 행님 니. 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됐어? 어? 저놈이 중국 놈인가 봐, 한국 놈이야. 말귀를 못 알아듣네. 자, 복부자 양 모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